겹치는데 손가락이 완전히 서로 맞닿게 하시고요. 턱을 당기시고요. 자, 팔꿈치. 네. 그렇게 하시고, 이게 팔이 너무 올라가진 않고요. 평, 이렇게, 상에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턱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이게 다르긴 한데요. 새끼손가락이 최대한 턱 아래까지 가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목 아래쪽을 누르는 거예요. 등은 쭉 펴고, 턱은 당기고, 누르세요. 턱을 누르세요. 손바닥 위로. 팔꿈치는 더 올리세요. 턱을 당기세요. 더 당기세요. 더 당기세요. 손톱 끝에 힘주세요. 밑에 있는 손톱은 손목을 밀고요. 위에 있는 손톱은 위에 있는 손목을 밉니다. 더 누르세요. 더 누르세요. 꽉 누르세요. 자, 이제는 손을 기울여서 뺨으로 가게. 둘. 자, 뺨으로 손을 미세요. 머리는 정면이고요. 뺨으로 미세요. 다시 마시면서 정면으로 옵니다. 내쉬면서 뺨을 밉니다. 오른쪽으로 미세요. 둘, 셋. 손은 뺨을 밀어요. 다시 마시면, 아니에요. 치기리 선생님, 고개가 드러나지 않아요. 정면. 턱의 측면을 턱선을 가늘게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미는 거예요. 가늘어지진 않아요. 정면 보세요. 코와 배꼽이 일직선. 코와 배꼽이 일직선. 다시 마시면서 정면, 턱 누르세요. 등이 강화됩니다. 이거는 등과 허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세요. 턱을 미세요. 턱을 더 미세요. 45도. 코는 배꼽과 항상 일직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시 내쉬면서 다운. 나만 혼자 왜